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각종 암 환자들에게 널리 사용되는 개구리 발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구리 발톱은 미나리아 제비과로 국내가 원산이고 각 지역에 널리 분포해 있지만 대체적으로 따뜻한 중남부 지역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생지는 음지성이 매우 강한 식물이어서 햇볕이 잘 안 드는 음습한 장소에서 찾을 수가 있으며 산기슭과 골짜기 풀숲 등에 자생해 있습니다. 이 식물은 잎의 형태가 마치 개구리의 물갈퀴를 닮았으며 시방은 발톱을 연상시켜 개구리 발톱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미나리아 제비과 식물들은 대부분 유독성 물질이 들어있고 종양세포를 사멸시키는 작용이 있어 항암치료에 널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한번 시골린 꽝이다리와 할미꽃 매발톱 누르기 등이 대표적인 미나리아 제비과로 모두 독이 들어있고 약재로 이용 시에 매우 주의해서 다루셔야 합니다. 성미는 쓰고 차가운 성질로 폐와 간 신장 소장 경락에 작용합니다. 특히 개구리 발톱 뿌리에는 유독 성분을 지닌 알칼란과 시코닌, 페놀 알카로이드 등이 함유되어 있고 아미노산과 쿠마린도 들어있습니다. 뿌리는 청규자라 해서 흑색이지만 깨끗이 씻어내면 하얗고 둥글고 겉에는 잔주름이 있는데 한방에서는 이것을 주된 약재로 사용합니다. 먼저 임상시험을 통해 청규자는 기침과 기관지염 및 바이러스균 감염 환자 96명을 치료해서 84명이 완전히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5명도 호전이 되었지만 7명은 무효로 나타나 90%가 넘는 높은 유효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개구리 발톱은 기관지염에 잘 듣는 한약재로 산삼과 더덕 도라지보다 그 힘과 위력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강하게 작용합니다. 민간에서는 기관지염이 심한 사람이 상황버섯, 산삼, 도라지 등의 몸에 좋다는 약초들을 비싸게 구해서 먹었지만 병이 잘 낫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규자를 알고부터 수십 년 동안 달고 살아온 기침과 천식 등의 만성기관지염을 깨끗이 치료한 사례가 있었고 그 밖에도 가래를 삭이거나 폐질환을 다스려주는 약재로도 널리 이용됩니다. 또한 임상시험에서 편도선암 2명, 위암 4명, 비인두암 1명, 상피암 1명에게 암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서 꽤 좋은 치료효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는 암이지만 암은 한번 걸리면 완치가 쉽지가 않고 사망률까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항암효과가 있는 약초와 식이요법을 자주 병행한다면 암에 대한 공포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옛 고서의 개구리 발톱 청규자는 종괴를 소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했으며 이는 악성 종양이나 몸에 혹이 생긴 병증을 뜻합니다. 특히 돌처럼 단단하게 굳은 여성의 유홍인 유방암과 자궁암을 치유할 때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구리 발톱 발뿌리를 직지어서 부스럼과 상처 및 염증 부위에 붙이면 항균 효과가 매우 뛰어나 5에서 10일 만에 거의 완치가 된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양리실험에서는 자발성 유암의 발병률을 현저히 저하시켰고 육모막 상피암과 백혈병 세포에 대해서도 강한 억제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연구진들은 진통작용을 일으켜 정상세포는 가만히 놔두고 암세포만 공격해서 항암제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높게 시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암세포의 신호전달체계를 차단함으로써 암세포가 자연사에 이르게 한다고 하며 암세포 증식과 변이를 막아주는 우수한 항암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갑상선암과 간암 및 폐암 등의 각종 종양을 억제시켜 현재 암 환자들에게 많이 적용되는 약초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개구리 발톱이 암에 잘 듣는 이유는 항암효과가 탁월한 시코닌과 락톤 등의 성분이 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암세포에 대한 저항력과 면역력을 높여주어 암치료에 유효하게 작용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해서 독은 독으로 다스린다는 말이 있듯이 청규자는 종독과 사독을 잘 풀어주는 약초로 자신의 타고난 병과 기운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각종 병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임상보고에는 급성간염과 황달을 치료하고 스트레스로 혈압이 오르면서 어지러우며 두통에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급성중이염과 만성이염, 결막염, 고환염, 음낭습진 등의 각종 병증에 두루 적용되기도 합니다. 개구리 발톱은 모든 부분을 약용으로 사용하고 뿌리를 주 한약재로 사용합니다. 전초는 꽃이 피는 개화기 때 수시로 채취해서 햇볕에 건조시킨 후에 5에서 10g을 달여서 복용하면 됩니다. 청규자는 여름과 가을 또는 수시로 캐내어 수염 뿌리를 제거한 다음에 햇볕에 일주일 정도 말려서 사용하면 됩니다.
용량은 3~5g을 달여서 먹거나 분말가루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며 환을 만들어 하루 2~3알씩 복용하기도 합니다. 간혹 체질과 병증에 따라서는 용량을 조금씩 늘려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청규자는 생으로 복용하면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굉장히 어지럽거나 위장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니 생으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약재로 이용 시에는 꼭 말려서 달여 먹어야 하고 각 체질에 맞지 않으면 심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처음에는 아주 소량씩 응용하셔야 합니다. 개구리 발톱은 찬성질을 가져서 기운이 허약하거나 비위가 안 좋은 환자, 냉증이 심한 사람은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뿌리에는 비교적 강한 페놀과 몇 종의 알카로이드 독성분이 들어있어 정량을 초과하면 어지럼증과 발작 증상이 따르게 되고 구토와 복통, 전신마비 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금과 수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 청규자를 먹게 되면 얼굴과 귀, 신장과 방광, 뼈, 폐에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음기가 강한 뱀띠와 토끼띠, 돼지띠, 닭띠생 여성의 음력 12월생과 1월생 태생의 해시와 자시, 묘시 태생들은 음용 시기에 따라 이유 없이 큰 부작용이 따르기도 하니 먼저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